기자님들 질문 그리고 채팅창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두 모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됐을까요? 와우. 물 여기 있어요. 자, 다들 입장을 완료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캐 전성 시대의 부캐릭터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고 굵게 각 분파별로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르구 분파부터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미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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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아, 소개요. 부르구 소개. 네, 저희는 부르구고요. 그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랩도 네. 잘하고요. 네. 네. 끝인가요? 마미선님? 네, 행복한 네. 곳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더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르구 소속이고요. 부르구에서 마미선 대장한테 픽업된 아따거입니다. 네, 가수가 30... 30년째 꿈인데 예, 가수의 꿈을 이뤄준다는 말을 듣고 세울시에 왔는데 가수의 꿈은 이뤄주지 않고 계속 고생만 시키는데요. 이태리 형님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가 많이 맺혀 계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천천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부르구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테리 이지훈입니다. 관은 묵음이에요. 편안하게 리테리로 불러주세요. 외모관리, 피부관리, 자산관리까지 또 우리 부르구의 성대관리까지 모든 관리를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리테리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픽보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르구의 토솔리드 송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 교포를 맡고 있고요. 여기서 90년대 향수에 아직도 젖어가지고 거기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캐릭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토솔리드 성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마님. 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르구에서 빈신을 담당하고 있네.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핑크 신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앉아 있게 되었네. 누구든지 핑크 신부를 보게 된다면 내게 제보해 주게.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네. 아, 본캐는 없어진 거죠? 지금 아예 부캐가 되신 거죠, 지금? 부캐가 무엇인가? 아, 그렇죠. 예, 핑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 참석을 해주셨군요. 핑신이라네. 예, 핑크 공주? 예, 네, 빨리 찾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파, 웃기고 분파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웃기고 분파원 조격대입니다. 저는 특수대원 출신이고요. 특기는 중국어예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짠다. 짠다. 짜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양치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웃기구 분파원 MT 양치예요. 저는 래퍼고요.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엄청 애기 래퍼인데 제가 세상의 래퍼를 다 이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MC계 초통령 래퍼라고. 글쎄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989 분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989의 예비너스입니다. 그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예, 예비너스, 비너스 같은 몸매를 갖고 있는 예비너스고요. 그리고 서구팔구에서 뷰티 커머스의 여왕으로서 아름다움을 관장하고 있고, 제가 올해 120살이에요. 84년생, 1884년생입니다.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는 제가 뷰티 커머스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 팔면서 쌓인 노하우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사고 팔고라는 분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길건님, 소리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팔고에서 태그 태거. 네, 태그 태거를 맡고 있는 형사입니다.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도 믿지 않지만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물건을 태그를 통해서 사는 그런 형사입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안에서는 제가 산 물건들을 또 팔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형사입니다. 태그 형사, 태그 태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나와주신 출연진분들이 부캐에 푹 빠져 계셔가지고 제가 본캐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지 부캐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다음 분은 땡지, 예, 영지님.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방송국에 살고 있고요. 주로 아이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운 아이돌들이 참 많아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쓰리게더, 그 방탄소년시대, 예? 그래서 앨범 제작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돌 굿즈, 제가 사업에 눈을 떴어요. 아이돌 굿즈, 아이돌 CD, 예, 아이돌의 사랑을 제가 팔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아이돌의 사랑을 사고 받고, 아이돌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께 팔고 있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땡지예요. 네, 땡지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과달라구 분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페르소나 별에서 온 신 스틸러라고 합니다. 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지금 저희 그 관중들만 모인 저희 분파원들, 정말 대단한 그 에너지가 있는 분파원들을 저희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잘 추스려서 저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구에 왔는데, 어쨌든 좀 안 보이는 감은 있지만 이 안 보이는 이 촉으로 저희가 지구의 블루바이러스를 저희가 물리치기 위해서, 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과달라구의 분파장 미스터리 배우 신슬러님 반가웠고요. 자, 다음은 우리 냉동연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나 이거 진짜 내가 분장을 코하고 이빨이 핵심인데 마스크로 다 가려놓으니까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제가, 예. 제가 왜 냉동 연구냐면요, 자, 아이스케키 사 먹으러 갔다가 냉동통에 빠졌어요. 거기 냉동통에 빠져갖고 깨보니까 20년이 지난 거야. 20년 만에 제가 다시 딱 깨어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조끼 색깔도 바뀌었어요. 원래 연구가 파란 조끼거든요. 그래서 빨간 조끼로 바뀌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봐달라고. 아, 봐달라고. 구가 여러 개인데 하여간 봐달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떼르르르 떼르. 아우,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네요. 반갑습니다. 자, 설하윤님. 충성! 박수 한번 주세요. 페르소나 별 부름의 명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지구는 내가 지켜줘! 설스타입니다. 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깜짝이야. 아, 정말 저는 이런 제작 발표회를 듣도 보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적응이 안 되네요. 자, 다음 치키타님. Hi, hello everyone. Hi, hi, hi. I'm 치키타. 치키타. I say 치키. You say 타. 치키타. 치키타. 저는 지구의 정의를 구하러 사이다처럼 여러분들을 치키타 해줄 치키타예요. 여기까지. 아, 예.
요즘 용어로 굉장한 관종이신 것 같아요. 예, 치키타님의 활약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누고 분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얘네들만 나오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지구가 들썩들썩거려. 네, 저는 나누고 분파의 인자벨라 클레오파트라, 아낙스나문 쉐어가의 마지막 왕비 인자벨라입니다. 조용. 저는 페르소나별에서 지구를 구하러 우선 아주 가장 가깝게 국민들과 함께 뭔가 지구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힘 좀 쓰고 그래서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 여왕 인자벨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슬리피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에서 저기 수양을 하고 있는 나누고 분파의 막간디라고 합니다. 그 저는 나눔을 굉장히 사랑하고 나누는 기쁨, 행복으로 우리 지구를 조금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예, 끝났나요? 그러니까 막간디지. 예, 막간디. 무력은 없지만 썸마를 찬 캐릭터입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디라는 캐릭터 슬래피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자, 다음은 네, 신인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루구를 너무 가고 싶었지만 우리 그 지구촌에 있는 인순이 선배님이 저를 너무 무시하시고 굉장히 너무 나댄다고 하셔가지고 부르고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우리 인자하신 인자벨라 우리 여왕님께서 저를 나누고에 편성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 3대 엉덩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3대 엉덩이 카디비 한 명 있고요. 네, 김 카다시안 한 명 있고 그리고 존 나데가 있습니다. 이 발음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존 나데. 존 나데요. 네, 붙여서 네. 띄어 읽게 하셔야 돼요. 예. 네. 나누구의 존 나데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공간 여행자 백성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간을 여행하는 여행자인데요. 이번에 나누구에서는 그 우리 인자벨라 여왕님을 모시고 봉사를 통해서 얻은 행복들을 나눔으로써 블루 바이러스를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출연진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 캐릭터들이 나와서 기대된다고 이미 화제몰이 중인데 라인업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정말 저도 모셔놓고 이분들이 본캐로 오신 건지 부캐로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부 캐릭터에 푹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에도 없는 더 많은 캐릭터들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르소나 스페이스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제작한 메타버스 아바타쇼 TV조선 부캐 전성시대.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내부에서도 제작 발표회가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채팅을 또 올려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프랜드 내부에서도 지금 저희 제작 발표회 하는 것처럼 저 안에서도 지금 제작 발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과의 Q&A 시간을 진행한 후에 이곳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도 받아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과 출연진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 지금부터 받아볼 텐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수급받은 사전 질문에 답변을 진행하면서 우리 현장에 오신 기자님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메일로 받은 사전 질문 먼저 드릴게요.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마블 스튜디오처럼 세계관을
계속해서 구축해 가신다는데 그렇다면 국회 전성시대 다음 계획이 있으실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최용호 대표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용호 대표님. 밤 10시 반에 국회 전성시대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가 국회 전성시대뿐만 아니라 국회 우리 4989의 국회 캐시 시대 이런 것도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르구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설날 특집으로 1월 30일 날 저희 여기 계신 부르구 분들이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국내 최초로 이 가상 로지처럼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내년 시즌2에 또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북해 전성 시대가 꼭 마지막 엔딩까지 좀 보셨으면 해주시는 게 저희 마지막 엔딩은 보이시는 게 예능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예능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영화처럼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엔딩 방식과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마미손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최근 웹툰 쇼미더럭키짱의 BGM을 제작하거나 언프레임드에서 음악감독으로도 참여하시는 등 가수보다는 음반 제작 쪽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앨범은 언제 나올까요? 아, 네. 앨범은 뭐 내년에는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앨범은 내년에 나오고 또 이렇게 기존에 이제 작가님들과 협업해서 동화책도 아마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NFT 최근에 제가 현대미술 작가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분야로도 활동을 할 것 같고 아무튼 재밌는 거 이것저것 굉장히 내년에는 많이 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부캐가 많으신 분이네요. 우리 부캐 전성 시대 속에서의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연예계에는 다양한 부캐들이 등장을 했는데 목표로 하거나 롤모델인 부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부캐 꿈나무이신 MC 양치님과 예비너스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MC 양치는 제가 처음 하는데요. 근데 제가 부캐 롤모델보다는 제가 그 MC 양치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이 MC 양치를 좀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MC 양치를 네네, 키우겠다. MC 양치. 네. 예비너스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지구에 있는 부캐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그 기른지양 아시죠? 기른지양이 그 옛 감성, 싸이월드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감성들의 부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지구에 보니까 강예빈이라는 연예인이 하두리 여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하두리 감성을 또 세울 수 있는 좀 그런 캐릭터 부캐가 조금 눈여겨 보여지긴 했는데 뭐 다 그냥 씁쓸해요. 네, 예비너스님이 이제 뭐 메타버스의 여신이 될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화제의 신스틀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부캐 전성시대로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스털이 아니라요? 예, 신스틸러님. 네네. 저기 저는 지금 뭐 한 3년 좀 지났나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오랜만에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그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우리 저 최 제작자님이 워낙 그 젊으시고 생각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패기도 있으시고 모든 이 진취적인 모든 걸 제가 정말 그 모든 그 마인드를 제가 반하게 돼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우리 아바타 쇼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온 거지만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냉동연구님께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유튜브나 방송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문화에 잘 적응하는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분들. 근데 저는 평생 제가 부캐예요.
저는 본캐는 나간 지 본 적이 별로 없어. 맨날 나오는 게 펭귄, 포절, 내린 챔피언, 칙칙이. 하여간 영국 이런 쪽으로 부캐로 나오다 보니까 뭐 적응할 것도 뭐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는 같이 잘 적응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번 우리 이 부캐 이거 냉동 연구도 많이 또 봐주시고 오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캐 전성시대 속에서의 냉동 연구의 활약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인자벨라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누구의 분파장을 맡으셨는데 책임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인자벨라님이 촬영해 보시면서 느꼈던 나누구 분파원분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지구에 행복을 주고 블루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왔는데 막간디는 산에 오랫동안 있었으면서도 아래 내려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적인 얘기를 설파하고 그리고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가끔은 이름처럼 약간 막간듯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열심인 그런 분파원이고요. 그리고 존 나대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존 나대는 정말 나대기를 너무 많이 나대서 우리가 지금 워워 시키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지구인들이 지금 우울해 있을 때 업시키는 아주 이렇게 훌륭한 그런 분파원이고요. 그리고 백성수 분파원은 저희한테는 55 성수입니다.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잘 보필해주고 그리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줍는 데는 제일 1등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쓰레기도 줍고 껌딱지도 떼고 하면서 블루바이러스를 없애고 있습니다. 네, 나누구 분파원들의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사실 지구는 예. 내가 제일 많이 지켰는데 옛날부터.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럼 내가 아니었으면 지구 나 때문에 다 살아있는 거지.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냉동연구에 우리 부캐 전성시대 속에서의 활약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 얼마나 많이 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사전 질문 개수도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궁금증도 더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이 손님은 유일하게 본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부캐 전성시대를 통해서 혹시 본캐가 등장하지 않을지 그런 기대감도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컨셉을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해결책을 찾은 게 마미손이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해결책을 본인이 찾았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분파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정한 씨 같은 경우에는 분파원들 보니까 되게 다들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말씀해 죄송한데 저는 신스틸러입니다. 아, 신스틸러님이시구나. 네, 저만 이름을 부르... 아, 죄송합니다. 누구야 그 사람? 누구죠?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아, 네, 신스틸러님께서 분파원들을 보니까는 다들 이렇게 뭔가 쟁쟁하시고 이렇게 경력도 높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없으신지 아까 사진 찍을 때 보니까는 약간 버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그거는 눈이 안 보이셔서 그런 거고요. 머리가 가르셔가지고 우리 신스틸러가. 네, 일단 한 분 한 분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질문은 다 끝나신 거죠? 네,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미손님. 네,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프로그램에 분캐가 등장하는가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분캐 부캐가 따로 없고 이게 그 마미손은 그냥 마미손이거든요. 그래서 네, 따로 뭐가 등장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인 행복을 발견 그 두 번째 질문 이제 분파를 통해서 세계관이 생기게 된 이유를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뭐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에 이제 다양한 그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를
가 나눠져서 이제 각 카테고리의 재능에 맞는 여러 우리 분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각각 새로운 갈래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다채롭게 재미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세계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은 정말 마미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마미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신 스틸러님. 네, 많은 선후배님들과 이제 같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왜? 이 친구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친구가 치키탄데요. 예, 이 친구의 분파원으로 뽑았지만 제가 길을 뺏겨가지고 네, 그 3초를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친구 좀 어려웠는데 너무 그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 아바타가 굉장히 그 마음에 들면서 저희 그 분파원들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우리 열심히 해주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가 싱스털라고 요번에 필리핀으로 여행 가자니까 그쪽으로 죽어도 안 간대. 아, 예. 아, 저분도 힘들었어요, 저번에. 예. 눈빛도 잘 안 좋고. 예. 저는 냉동 연어보다 냉동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예. 예, 두 분 잠깐 예. 따로 회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바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바로 전달해 주세요. 네, 화장 손발을 제작진이 먼저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분파원들끼리 논의해서 정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관에 몰입하는 게 어렵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캐 전성시대 세계관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우리 분파장님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인자벨라님께서 해주실까요? 분파원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제가 먼저 한번. 네,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참여하시는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30명이 넘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일단은 어떤 분은 뇌를 분석해서 뇌공학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이제 MBTI처럼 16가지 유형을 만든 것처럼 이제 뇌를 분석해서 9,100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본캐 값을 알고 부캐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북캐릭터, 자신의 자아, 새로운 자아를 한번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를 저희가 구현하게 되었고, 또 거꾸로 뭐 어떤 분들은 저희 제작진에서 이 안에 되게 재밌는 빌런도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빌런도 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관에 몰입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지. 저는 가장 몰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치키타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뭐라고요? 세계관? 세계 3 박스를 얘기한 건가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수빈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이 어딨지? 내 친구 수빈이. 수빈이 지금 예. 집에 있는데 지금 텔레파시가 맞거든요. 예. 아무래도 자기가 가장 그 숨겨놓은 진짜 모습이지만 정말 나인 모습을 꺼내는 게 너무 재미난 일이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야, 수빈아 고마워. 네. 네, 땡큐. 감사합니다. 치키타님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네, 진짜 바달라고 분파 제대로 들어가신 것 같고.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캐 세계관을 어떻게 알리고 싶은지. 이 질문은 우리 막간디님. 네, 시청자분들이 부캐 세계관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혀 없는데. 부캐 세계관을 이제 그 메타버스가 저기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최초로 저희가 이렇게 선보이는 거니까 조금씩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처음에는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분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막간디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산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막간디의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분장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예쁘게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출연진 선정,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까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다섯 개의 구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구에 지금 위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위기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어디서 왔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실은 지구에서 온 게 아니라 30년 전 우주에서 왔다는 저희 전제를 하게 되고 이미 우주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행성 페르소나 플래닛에서 이미 이겨냈는데 거기서는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어야 만한 이 백신을 통해서 이 치료제를 찾게 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음악으로 행복을 얻은 자, 누구는 웃음으로 행복을 얻은 자, 누구는 사고팔고 돈으로 행복을 얻은 자, 누구는 나눔으로 행복을 얻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종, 관심으로 행복을 얻은 자, 이 다섯 가지 구를 만들게 되었고 이런 이제 이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함께 논의해서 예, 재밌게 이 세계관을 한번 끌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중분들한테 결국은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도 더 중요하지만 이런 진정한 행복을 얻어가는 것이 이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외에도 더 많은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아따거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캐인 더원은 이미 명품 가수로서 잘하고 계시는데 부캐로 연습생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가가 시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부캐 전성 시대 작가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또 하나의 이제 부캐 같은 프로그램에 나갔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 내추럴인 실제로 제가 평상시에는 안경도 잘 안 끼고 뭐 머리도 그냥 찌뿌둥하고 트레이닝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고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더원이 어떻게 가수 준비를 했었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사실 그대로 부캐에 이제 대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에서 이제 저도 되게 더 열심히 이 촬영을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건 실제로 이제 첫 씬이 되게 힘들게 또는 뭐 되게 진짜 내추럴하게 되게 솔직하게 시작될 거다 꿈이 가수 지망생이었으니까라고 했는데 정말 한강 다리 밑에 노숙자로 이 촬영을 한다 그래서 아 뭐 스튜디오에서 연출을 하겠지 근데 이게 부캐인데도 불구하고 리얼리티를 정확하게 찍는 촬영 현장을 보고 아 정말 이게 되게 희열을 많이 기울였거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장면이 먼지 먹으면서 나뭇가지 바람이 날리면서 어떤 한강 다리 밑에 교각에서 제가 깨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도 아 이게 뭔가 되게 큰 아까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전달되는가를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리테리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뮤지컬이나 이 부캐 전성시대 등등 최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리테리만의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관리 비법이요? 네. 예. 일단 그 질문에 앞서 이 부캐 선발대회 저는 시즌1 때 네, R로 예,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부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 부캐는 본캐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부캐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본캐가 하지 않았던 어떤 그 외모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한 쉬운 도전이 아마 이 부캐 선발대회를 통해서 많은 출연진들이 아마 그런 니즈를 갖고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계관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 블루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각각의 그 목적 의식을 갖고 각 분파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국에 맞게끔
우리가 다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본인들에 맞는 그 행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함께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부캐로 가장 큰 장점은 예,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예. 리테리가 하다가 안 되면 지금 뭐 관리테리로 지금 모였지만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요리테리에서 요리로 대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리테리, 바리스타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될 때까지 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 부캐의 아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의 관리의 장점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격대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강렬한 워리어로 부캐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부캐라는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좀 이렇게 귀염뽀짝한 그런 모습만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네. 전혀 색다른 모습. 네, 그런 좀 색다른 모습. 그리고 사실 저의 원래 성격은 사실 조금 걸크러시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꺼내서 부캐에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좀 걸크러시한 그런 부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180도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자, 계속해서 제가 한 두 분 정도께 더 질문을 드린 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 네, 태그태거님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최근 놀면 뭐하니에서 신봉선님의 감성적인 스타일링이 이거 길건 씨 아니냐 이렇게 언급됐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태그태거. 네, 저는 태그태거인데요. 길건 씨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긴 한데 그분을 따라하는 신봉선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예전 길건 씨가 한창 활동하실 때 여왕개미를 또 개그 콘서트에서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처럼 신봉선 씨를 꼭 한번 만나서 같이 태그를 걸 수 있는 우리 또 요즘 해시태그가 많이 성행하고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신봉선 씨와 함께하는 태그놀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그놀이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두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설스타님 군통령이에요. 군통령이라는 이 별명을 갖고 계셔서 전직 투스타인 설스타로 캐릭터를 설정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정말 군대 행사나 공연이 많았었을 때는 이틀에 한 번꼴로 가서 이제 브레이브걸스랑 왔다 갔다 이렇게 대면할 정도로 한 달에 12번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부대에서 인기를 처음으로 실감했던 이유는 제가 맥댕이라는 그 표지 무대를 두 번이나 하게 되어서 그 덕분에 국군 장병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트로트 군통령이라는 이름이 좀 수식어가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또 공연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좀 한을 품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북해 선발대회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서 이 프로그램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끌어주시는 그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작가분들과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힘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가장 큰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네네 손을 들어주셨네요.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안윤재 기자라고 하고요. 그 앞선 질문에 나왔는데 답변을 못 들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출연진 분들이 되게 나이대도 다양하고 그런 활동하시는 영역도 되게 다양하신데 이 제작자분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다 선정하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출연진이 이제 20대에서 이제
어르신인 송혜 선생님까지 90대, 9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좀 참여하게 되시고, 또 나아가서는 부캐에 이제 아까 120살 나이를 초월하는 이제 그것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10대에서 90대까지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해봤고, 또 실제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게 이 부캐 세계관에 빠져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각각만의 본인들만의 이제 행복을 뜻하는 것, 행복을 생각하는 것과 또 본인만의 세계관을 같이 부여해서 이게 혼자 있을 때랑 뭉쳐 있을 때랑 또 이제 10명, 20명이 뭉쳐 있을 때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바로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대변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이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런 헤어스타일도 본인이 지정하신 건지, 좀 오랜만에 예능에 나와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지윤 씨께 질문 있는데요. 시즌1에서 아아로 우승하셨잖아요. 이번에 시즌2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캐도 좀 꼽아주세요. 네. 신스틸러님. 네, 머리는 머리를 지금 점점 자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려진 거고요. 사실은 이 눈을 못 봐서 좀 많이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저희 이제 부캐릭터니까 이제 한때는 이제 뭐 좀 인기가 많았던 저희 별에서 그 유명한 배우였는데, 네, 그 남의 신을 그 많이 하도 많이 뺐다 보니까, 네, 그 갇혔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네, 나온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뭐 모습이나 이런 거는 그 우리 저 제작진들과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하다가 이제 나온 캐릭터예요. 원래 제 이름이 신발장이었어요. 신발장. 네. 근데 좀 냄새가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신스틸러로 좀 약간 있어 보이게 네, 그것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또 뭐 빠진 거 있었나요? 아까 네. 네, 붕파 이름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실까요? 봐달라고. 그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그 즐거움과 그리고 좀 보는 재미죠. 예, 보는 재미인데, 네, 계속해서 노력해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그런 다시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돌려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신스틸러의 모습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리테리님. 네네네. 네. 진짜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시즌1보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본캐에서 부캐의 변화가 아주 정말 급격하게 변하신 분들이 이번 시즌2에서는 우승을 점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아따거가 예. 이게 정말 원래 더원이었으면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분장이거든요. 예, 변한 모습이고 양말도 다 땅꾸난 양말 신고 있고 예, 이러고 노래 부른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예, 부캐니까 아따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예, 부캐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까지라고는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작가분들과 연출진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네네. 네, 촬영 내내 코 타고 귀 타고 침 흘리고. 야, 이거 정말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예. 오늘 사실 이제 않은 선택이었어요. 예, 분장한 모습만 보고도 저희가 많이 놀랐는데 실제 방송상에서는 더 이제 딥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흠뻑 빠져드셨어요. 예, 기대 많이 할게요. 사석에서 리테리 분하고 얘기하다가요. 2022년에 저도 음원 계획이 있었는데 2023년 이후로 미뤄야 될 것 같다고. 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겠죠. 일단 부캐 전성시대 속에서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도 혹시 남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팅창에서의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려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촬영할 때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저도 제가 원래 운동하는 사람인데 운동 안 하고 여기 나왔다고 우리 체육관 근조직들이 그런 데 나가도 되느냐 해서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요즘 운동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체육관에 문 닫은 횟수가 굉장히 많고 요즘 헬스클럽 잔치나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이거라도 나가서 먹고 살아야지 않겠니 하고 제가 나왔는데 사실 너무 좀 제가 MC 양치에 빠져들고 그다음에 이제 랩도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좀 많이 재밌었고 그다음에 에피소드라는 거는 사실 뭐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제가 다이어트 끝난 다음에 그 MC 양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허리 혁디가 이제 점점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고민이고 웃기고뿐만 아니라 부부원 전체가 제가 부캐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다양한 캐릭터고 다양한 연령대가 너무 재밌게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존나대님. 부캐 전설, 아 죄송해요. 네. 저도 띄어쓰기를 안 했죠. 띄어쓰기를. 존 나대요. 예, 존 네. 나대님. 네. 예, 부캐 전성 시대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하, 예, 이런 건 항상 제가 하네요. 예, 촬영 가면 항상 이런 건 다섯 글자요. 방금 딱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로나 아웃 이렇게 다섯 글자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북해 전성 시대 이후로 우리 코로나는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 지구촌 그리고 우리 페르소나 다 같이 행복한 그런 행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아웃 부탁드려요. 네, 코로나 아웃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분파별 인사법이나 시그니처 포즈가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있나요? 다섯 개의 분파별로 인사법이나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실까요? 전혀 없는 듯한 눈치인데 혹시 뭐 없을까요? 죄송한데 저희도 오늘 여기서 처음 봤어요. 다. 그래서 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땡진님께도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땡진님께 주신 질문인지 영진님께 주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잘하는 비결 뭐 이런 질문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언니가 영지 언니예요. 저희가 이종사촌 지간인데. 아, 이종사촌, 네. 저희가 이제 외탁을 했어요. 아, 네, 네. 집안 식구들이 외갓집 식구들이 노래를 다 잘해가지고. 누가 더 잘해요? 영지랑 땡지랑? 이거는 장르로 가야 되는데 영지 언니가 발라드는 더 잘해요. 네. 우리 또 이제 여기서 미스트롯에 나와갖고 그 언니가 뭐 트로트 한다 그러길래 제가 좀 알려줬죠. 제가 아이돌이랑 그 지구에 있는 있지라는 친구들 워너비 노래를 제가 또 트로트로 좀 잘해요.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일 때 완벽하니까 네, 제가 영지 언니보다 트로트는 좀 한수 위고 제가 좀 알려주는 정도. 네. 뭐 그 언니는 또 교수도 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았지만 우리 엄마 또 트인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교육은 못 받았는데 타고난 건 제가 윈인 걸로 할게요. 네. 네. 영지 땡지. 요 집안은 다 노래 잘하는 집안으로 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출연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분 한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분파장 여러분들 별로 공약을 좀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내에서 게임 내에서 투표 시스템이 있잖아요. 가장 최애 분파원을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분파원이 우리 분파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공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루그 분파의 마미소님. 저희 분파원들끼리 다 같이 콜라보 노래를 내겠습니다. 네. 네. 끝입니다. 네. 자, 웃기고 분파. 여기는 오늘 네, 분파장님은 안 오셨죠? 조경대 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분포장님이 오늘 안 오셔 가지고 제가 대신 공약을 걸 건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웃기고 분파니까 저희가 만약에 제일 반응이 좋다면 SNS에 정말
정말 웃긴 사진을 저희 다 같이 공파원들과 다 같이 함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89 분파. 네, 저희 4989는요, 저희가 사고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나온 착장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또 뭐 그 춤 좀 잘 추면은 레슨권도 좀 주고 노래도 레슨권 주고 탁했으니까 노래 레슨권도 좀 주고 노래 레슨권이랑 그다음에 댄스 레슨권 있고요. 저는 이제 PPL 받은 물건들 이제 싹 벗어서 드리겠습니다. 네네. 싹 벗어요? 오케이. 와, 4989 화이팅. 자, 다음 봐달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 분파원분들이 다 그 실력 있는 그 가수분들이라 그 실력 있죠? 있어요. 예, 예, 예. Yes, 실력이 예. 그래서 yes, I have. 저희도 예전에 지구에서 한 90년대 그 좀 굉장히 좀 유명했던 그 무슨 뭐 그 촌딱이라는 뭐 뭐 그룹이 있었대요. 네, 그 가수들의 그 노래를 저희가 직접 우리 분파원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봐달라고는 이제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안 왔는데 우리 그 개그맨도 나와요. 양락이도 최양락이 이름 뭐더라? 시바스찬. 시바스찬. 시바스킨가? 시바스찬. 네. 시바스찬. 네. 그게 다 나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아마 저희가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칸칠이 꺼고 봐달라고. 예, 노래 부르는 모습과 또 재밌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구의 인자벨라님. 네, 저희는 저희가 1등을 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벌일 거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15분한테는 껌딱지 떼는 칼에 스와로브스키를 잔뜩 붙여서 선물을 하겠습니다. 와, 정말 보석을 붙여서 스와로브스키. 예, 응원하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진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 말씀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백성수님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국회 전성시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캐릭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대를 갖게 만드는 메타버스 프로그램 12월 19일 첫 방송하는 부캐 전성시대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부캐 전성시대 하며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캐 전성시대.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연진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프랜드 시청자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